아빠는 만약에 추천을 해주신다 그러면 옛날에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뭐 명문성이 장미도 좋지. 그러면 이모님이 나를 심사하는 그 기분도 나 옛날에 기억나요? 그 아빠가 시켜가지고 나 이모님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했을 때 성악. 그때 이분은 너무 좋다 그랬지. 그러니까 되게 떨리네 여기 딱 올라오니까. 근데 더군다나 제가 준비한 곡이 제가 백만송이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감히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미를 아예 뭐 연락도 없고 백만송이 장미하고 몇 곡이 남들이 부르는 노래 방송에서 보다가 스트레스를 제일 받는 게 뭐냐면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. 근데 가사가 토시 하나까지도 가사 쓰는 사람은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가사를 그냥 막 틀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뜨는 것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하고 요즘 정확해졌어요. 정확하게. 네, 네.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.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. Yes. 옛날 오늘 그랬어 내가 세상에 나올 때